일어나 아침을 깨우는 상쾌한 기분을 느껴봐.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웃어봐 걱정 그 심사 떨치고 무작정 웃어보는 거야. 그래 그렇게 오늘을 즐겨봐. 알 수 없는 문제와 원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신인 애들이나 이렇게 어린 애들만 나와요. 김태현수 왜 나와 아침에? 신인 같은 건 신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너 너무 신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자율훈련이에요? 오전에는? 그러면? 5시 반 사람 나오고요. 새벽에? 네, 지금. 네. 여길 봐, 너의 걸음을 멈추고 잠깐. 자율인데? 자율 아닌 자율 같은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세상이야. 믿어봐. 속는 셈 치고 널 한 번 더 믿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렇게 내일을 그려봐. 일찍 나왔네. 왜 나와? 아침에 훈련하니까. 에? 조깅하니까. 아침에 각자 조깅하는 거예요? 각자 조깅하는 거예요? 네, 다 나와요. 각자 조깅이야. 내일 훈련인데 그럼? 예. 네. 아침에 자유훈련.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도 조깅 좀 해야 되잖아. 이 시간 아니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나오시면 대회생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그래 안 그래. 네. 아 근데 운동하면 되는 건데 뭐. 각자 없는 거 진짜. 네. 감독님 매일 나오세요? 감독님도 매일 나오세요? 감독님 빼먹으신 적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때 순천에서 한번 안 보이셨는데 왜 안 보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 시작해.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인데? 아 자야죠. 새벽 운동했으니까. 다시 운동 나가려면. 와 타이트하네 일주일. 그렇게 이제 순천에 비해서는 타이트하지 않아요. 아니 대체 순천이 어땠길래 다. 아 거기선 장난이었죠. 이렇게 웃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일본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순천에서는 좀 많이 했었죠. 힘들지만 그만큼 몸 상태나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전통인 것 같아요. 그 동계훈련 기간에는 일단 몸을 먼저 만들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야 뭐 항상 해왔고 또 해봤던 거니까 조금 익숙할 텐데 그 새로운 선수들이나 처음 하는 선수들은 아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올해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고요. 순천에서도 그 서킷도 정말 나이 먹으면 2세트씩 해줬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30살부터는 1세트씩 빼줬는데 올해는 30살 다 3세트씩 상우경만 빼고 제가 몸이 작년에 좀 많이 좀 망가졌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더욱 끌어올리라고 더 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 모든 걸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운동을 했다거나 괜히 오버워크 걸렸다거나 이런 건 없단 얘기야. 부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필요한 거 해서 근데 그게 일정이 타이트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뭐야? 늘어질 때가 됐거든. 정신적으로 늘어질 때가 됐거든. 힘들거든. 우리도 힘든데. 여러분들하고 힘 안 들겠니?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니까.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리그를 치르고 있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이 왔을 때 못 이겨낸다니까 절대로. 어? 정말 개인적인 거는 뭐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지. 그건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만 된다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ACL이 포함된 시즌을 치르는 거거든요. 성남 입장에서. 그래서 더욱더 체력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내 마음의 속까지는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생각이 돼 있고 몸이 돼 있으면 그보다 더 강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한테 더 많은 강도를 요구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느라고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0% 20% 모자라게 그래서 사실 준비를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선수들도 제가 훈련을 시키면서도 불필요한 훈련은 절대로 안 시키면서 선수 몸 상태 보면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훈련을 받았고 체력적인 부분을 만들었고 여기 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볼을 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근육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체력을 끌어올릴 때는 딱딱하고 강한 근육, 강한 동작이 많이 있었는데 볼을 만지면 부드럽고 유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유압이 잘 안 이루어졌죠. 유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상도 좀씩 수반되는 거고 그러면서 애들이 잔디에 대한 적응력이라든지 이게 사실 한국 잔디하고 완전히 틀려요. 굉장히 걸리고 뭐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부상도 좀 생기고 이래서 아까도 밑에 한 게 뭐냐면 야 연습 모드 다 꺼내고 이제 실전 모드 들어가는데 고생 다 해놓고 이제 밥 숟갈 뜨니까 놓는 격이나 똑같은 격이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9시 반이면? 아 이제 나가야 돼요. 네. 40분 네 집합이면 10분 전 네 10분 전에 나가야죠. 가자 가봅시다. 동서 빨리 나와. 더 큰 소리로 외쳐봐. 오늘은 바로 날 위한 축제야.